소외계층을 돕는 일이라면 한국교회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장애인과 여성들을 위해 사역하는 한국교회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한국 IDA 협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연합한 가운데 필리핀 산페드로시 정내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전달 등 선교활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장애 및 빈곤 여성 등을 위주로 한 섬김과 필리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시정 활동을 돕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시정을 피면서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따라 좋은 말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동안에는 어린아이들이나 한센인들 위주로 해왔지만 여기도 장애인들이 있고 또 빈곤층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는 산페드로시에 주를 향한 신실한 리더가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축복이라며 말씀에 바로선 산페드로시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페드로시 카타코즈 시장도 축사로 화답하며 한국교회와의 연합에 감사를 전합니다. So I will be your partners, katulong din ang ating mga coordinators. They came here na to share about God. Na baka, yun nga, baka tayo nakakalimot, eh, ito yung God na talagang magbibigay sa iyo ng lahat-lahat. 지난 7년간 꾸준히 필리핀 산페드로 지역의 빈곤층을 섬긴 한국 IDA 협회는 산페드로 시청과 연합한 다양한 활동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보다 발전적인 광교와 사역을 위해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역을 당부합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이렇게 지위 향상과 여성의 귀한 자기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일이 일회성으로만이 아니고 계속 회기 때마다 이어가기를 저부터 이렇게 발벗고 나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리핀 한센인 장애우 그리고 빈곤층을 넘어 필리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선한 사역에 한국교회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CTS 뉴스 윤유열입니다.